치과위생사 제1회 기출유형문제 1교시 연구치 우식 경험률에 정비례하는 요인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교육수준, 경제적수준, 문화수준, 연령증가,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지역. 정답은 4번입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연구치 우식 경험률 또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참고로 반비례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보면 이 바로 문화수준과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지역에 있다면 연구치 우식 경험률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반비례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비례 요인은 3번과 5번이고 우리 정답은 4번입니다.